여러분도 100점 만점입니다. 1등급은 기본. 자,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고3의 시작. 고2 겨울방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3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합니다. 자, 한 학기 빨리 우리 학생들한테 1등급 100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감과 느낌으로 풀고 있다. 고1리가 현재 이렇게 나가도 1, 2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고3 되면 출학합니다. 선생님, 감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채점해 보니까 4등급 나왔습니다. 선생님, 느낌이 엄청 좋았습니다. 채점해 보니까 5등급 나왔습니다. 자, 재수하러 온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는 1, 2등급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계속 감과 느낌으로 푼다면 수능날은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나 혼자 수능장으로 갑니다. 교문을 지나서 이제 이 수능장은 태초의 침묵 그리고 떨림 현상이 밀려옵니다. 대다수 이렇습니다. 평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 느낍니다. 그러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실력으로 부동의 실력, 변함없는 실력으로 일취월장 한 다음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기본 자세,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항상 근거를 찾으십시오. 감과 느낌이 아닙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옵니다. 공부할 때는 이제 정답의 이유, 오답의 이유까지 공부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느껴야 합니다. 고2 때부터 호미로 막으면 나중에 가래로 막을 일이 없어집니다. 고2부터 또는 고1부터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면 고3 1년 내내 1등급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1등급이 나옵니다. 분당 늘 푸른 고 류채은 학생은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수능 마인드세 외우기부터 시작해서 천안여고 한혜지 학생은 고1 때부터 들었습니다. 자, 고려대 의대를 가볍게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자, 지금 고2 자연계 학생들은 내년에 메이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체해서 이제 고3 때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2 때 국어를 이대로 공부를 해준다면 고3 1년 내내 걱정이 없는 과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위권들이 오히려 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친절하게 일주일 이내로 상담을 해줄 테니까 문자를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문자입니다. 혹시나 이 번호 맞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선생님과 함께 딱 하나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등급 학생은 명품 수능 마인드 세우기. 국어의 신으로 일취월장입니다. 물론 5등급 정도 된다면 국어의 신, 명품 국어의 신 기초 완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도 됩니다. 고1도 해도 되고 고2 5등급 학생도 해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국어 실력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기초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등급은 기본, 국어의 신으로 일취월장하게 만들어주는데, 자, 꼭 알아야 하는 기초 개념 정리.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학적, 개연성. 자, 1306 올해 고3 평가원에서 이 어휘 몰라가지고 틀려서 안타깝게 100점을 놓친 학생들도 제법 만났습니다. 고답적. 상징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비둘기 평화 아닐까요? 자, 수능의 단골로 출제되는 괴리, 반축, 병치, 환기, 간과 등등의 이 용어 중에 3개 정도만 알겠다. 그런 학생들은 꼭 공부를 해주되,
국어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한테 감과 느낌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거를 찾아갑니다. 이 경우 시간 단축,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어. 라고 하면서 1등급이 쭉 나오다가 수능날은 내 생애 최고의 점수.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필살기같이 마무리 필살기까지 고3 때 하는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점수, 세 자리 점수. 100점 만점이 나오죠. 자, 여러분 메가스터디에 가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써준 글. 여러분 누가 과연 국어 실력을 올리느냐? 수능기출평가원입니다. 누가 과연 좋은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 수능기출평가원입니다. 거기에 수능기출평가원 전문가인 수험생들의 아버지 아비규환 선생이, 이규환 선생이 여러분에게 고2 때부터 시작되는 최고의 학습을 안내하겠습니다.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며 뽐내다.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사건입니다. 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상징어란 음성상징어다. 비둘기 평화는 상징. 의성어, 어태어, 음성상징어가 상징어입니다. 자, 이게 기초가 되면서 선택지의 의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고 여름방학 때 다른 거 말고 딱 하나 이것을 끝내면 국어의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1등급의 토대가 갖추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할 건 선생님이 무료 해설 강의를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수능평가원 그리고 교육청까지 무료 해설 강의를 메가스터디에서 들어가면서, 자, 문제를 풀었다, 공부했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냥 만나게 된 거죠. 반드시 왜 오답일까? 왜 정답일까? 선택지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를 찾으십시오. 결국 여기서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감과 느낌이 아니라 감과 느낌. 수능 끝나고 나서 상담하러 온 상당수 학생들은 감이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 그러나 수능 때 쭉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 고3 1년 내내 국어가 1등급으로 쭉 안정이 되면서 꿈에 그리는,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메이저 의대든 서울대든 고려대든 연세대든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든 그리고 교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자, 그래서 수험생들의 아버지 아비규환 선생이 오랜 동안, 자, 강남 대성 시절부터 우리 수험생들에게 국어의 지도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선생님 자연계 학생이라서 수학이 너무 중요해요. 과학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어려운데 언제 국어 합니까? 그러는데, 자연계 학생들 수학 50% 공부하십시오. 과학 20% 공부하십시오. 영어 20%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는 물리, 생물, 화학이 있을 겁니다. 자, 이 10% 정도 시간을 내서 수능 마인드 세우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들, 수학 40%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사탐이죠. 자, 그리고 영어가 있는데 영어 20%. 당연히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20% 해야 됩니다. 사탐은 우선 10%. 물론 여러분들 중에 취약 과목, 유난히 약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수학을 10%를 빼십시오. 그리고 40%, 30%에서 취약한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은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과탐도 소중하기 때문에. 단, 고3 자연계 학생들,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나왔다고 해서 연세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하겠다.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통고갑니다. 수능 끝나면. 국어는 기본 과목이죠. 국어가 언어이죠. 영어도 해석하면 국어 문제. 수학은 소아식으로 된 국어인 셈입니다. 확률통계, 수학 선생님들이 와서 국어 실력이 안 되니까 수학도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바로
여러분들이 국어를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이규환 선생님의 국어의 신으로 일치월장 명품 수능 마인드 세우기 딱 하나만 끝내주면 자 이게 끝내야 독서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이나 문학종합 일치월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처럼 고3 시절에 재수를 막아줍니다. 고3 시절에 목표한 대로 메이저 의대나 자 스카이 대학의 최고 좋은 학과 그리고 경찰대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스터디에는 이규환 선생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강의도 많은데 우리 학생들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오로지 이것만은 반드시 방학 때 끝내겠다. 국어의 지도 거기에서 출발하면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여러분도 100점 만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